네, 올리고 수비 해주시면 돼요. 길게 때리면은 다 받기 편하잖아요. 서서 있으니까. 힘들어. 그렇죠? 네. 자,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도 힘들어요. 네, 때리는 사람도 힘들어요. 분명히 짧은 공이었으니까 진작에 끝내고 남을 공인데 계속 살아오잖아요. 그러면 수비하는 사람이 분명히 공격으로 바꿀 거예요. 그래서 짧으면은 오히려 중간 보고, 아니 코스 보고 한 번에. 아이고. 네. 뒤에 물러나는 게 보이면은 길게 때리면 안 돼. 밑으로. 아, 그렇죠. 밑으로. 아니면은 세게 때릴 것 같이 드로. 밑으로 눌러야 돼, 드롭도. 세게 때릴 것 같이 눌러도 돼요. 이렇게 뒤에 물러나는 게 보이면 너무 뒤에 이렇게 항상 너무 위에서 치는 것보다 살짝 구부렸을 때 살짝만 위에서 치되 팔꿈치를 너무 위에서 치려 하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살짝만 이쪽에서 때리는 팔은 피고 맞아. 네. 밑으로. 밑으로. 마지막으로 팬미니스 게시기 좀 안정으로 하는 분들한테 한마디. 그 볼통 있잖아요. 셔틀통. 셔틀통을 중간에 내려놓고 맞추는 연습해도 좋아요. 그리고 그냥 만약에 파트너분 계시면은 누가 더 많이 맞추나 하면은 그런 식으로 재밌게 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. 안녕.